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머리에 네네. 선풍기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양반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양반 이겨먹었지. 아, 이겨먹었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모든 장기도 밑으로 빠지고 예, 이제 모든 게 처지잖아요. 갖고 싶네. 예. 왜 그게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서울에 와서? 친구가 피셔 모델을 하는 애, 친구가 있어서. 아, 친구 따라 강남 갔구나. 예. 왜 거기 없어요? 선생님 뭐 불러서? 없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오늘 오, 의상이 남다르시게 아주 화끈하게 원색으로 입고 오셨는데 자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본인 소개 각자가 아주 세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루두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두루두루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가수 김연아입니다. 네. 김연아 오늘 이렇게 좋은 프로 음악을 그리는 사람 이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연아 씨 잘하셨습니다. 네,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멋쟁이 남자로 한참 방송에 지금 알리고 있는 강은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고 싶습니다. 자, 강은미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강은미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금 같은 내 인생의 육송입니다. 제가요, 제가 이제 황홍기가 딱 되다 보니까 무슨 노래가 과연 좋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노래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노래 강사 하고 있는데 아,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왜 선생님이 곡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나도 내 인생 확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의미로 제가 송봉수 선생님 혹시 하실라나 몰라도 할미꽃 사연의 가수 주인공입니다. 그 가수님한테 제가 아 선생님 저도 노래 하나 주세요 그러더니 흔쾌히 노래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인생 황금 같은 내 인생 살고 싶어서 황금 같은 내 인생 노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그걸 하고 나니까 진짜 제 인생이 가사하고 똑같이 진짜 너무 바뀌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전국으로 지금 황금 같은 내 인생 많이 활동하고 홍보하러 댕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육송이 씨. 네. 네, 아우, 긴 소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제가 딱 세 분을 보고 있잖아요. 네. 공통점이 있네. 눈이 화외탈이야. 인상이 아주 그냥 너무 선하시게 웃는 인상으로. 네, 정말 아니 이쁘세요. 역시 보는 아, 그것도 있지만은 네.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살아오는 게 이게 지금 얼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그렇죠. 맞아요. 40대 이후부터는 네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맞습니다.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오신 분들 오늘 가수분들이 얼만큼 또 잘 살았는지 인상 하나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이 훈훈한 분위기 뭐지?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하게 얘기를 나눠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또 아까 잠시 뭐 본인 소개에서도 살짝 비춰주셨지만 또 가수 활동 외에 또 본인의 정말 인생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뭔지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네네네. 저 뭐 순서에 상관없이 그래. 내가 한번 말해버리라. 마이크 넘겨주셨어요. 저는 사실 패션 도매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다가 과로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그냥 쓰러져가지고 국악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아 국악을? 네. 그래가지고 국악을 하는데 이상하게 어머 어쩌면 이렇게 여기 머리에 네네. 선풍기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 아 국악을 하니까? 하면 와, 시안 근데 우리 양반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아 왜?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야. 아 국악을 가요 국악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는데도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야. 어머 어머. 아유 우리 양반하고 엄청 전쟁했네. 어떻게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어. 우리 양반 이겨 먹었지. 아 이겨 이제는 이제는 우리 양반이 나 오늘도 여기 데려다 주고 지금 볼륨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네, 자 네. 국악을 네. 지금 어떻게 네. 그걸 이제 다르게 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제가 국악 강의를 한 몇 년 했어요. 아, 하다가 국악 강의를 좀 하시고 제 노래 조금 PR을 하려고 한 3-4년 전에 메드리를 내면서 거기를 못 하겠더라고. 아. 뭐 행사할라 또 출연할라 뭐 도저히 국악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국악에 대해서 지금, 끊으신 건 아니고 예, 영구적으로 하시잖아. 그렇죠. 휴학기 낸 거죠. 휴학기를 그냥 오래 하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봉사해야죠. 아니 또 국악하셨다고 하니까 예, 예. 또 이참에 우리가 또 한 민요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아, 진도아리랑을 간단히 진도아리랑. 좀 해볼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 좋다 좋다 잘한다 와 정말 아 그래요? 머리에 선풍기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합니다. 민요가 저희 치료했어요. 아, 그런 치료가 네. 됐어요. 사실. 아니 지금 네. 정말 누가 아프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보다 내가 아팠다고 하면은 꾀병인 줄 알아요. 혈색이 제일 좋아 여기서. 아주 그냥 깔끔하신 게 아주 사실 오늘 의상과 함께 한 10년 이상을 몸 갈 저기를 했어요. 간호를. 저도. 좀 전적이 있죠. 아, 전적이 있으죠. 전적이 있죠. 어떤 전적이 있으신 저도, 거예요? 예, 원래 저도 경기민요를 하다가 아 경기민요 예, 나중에 이제 가요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가요 지금 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뭐 그 무대는 젊고 이쁜 사람이 서야 이쁘지 이제 나이 먹어갖고는 아. 뭐 우리가 가당치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보니까 예. 그래서 아 내가 최고지. 정말 그럼요. 예, 저한테 힐링이 될 수 있는 건 그래 노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도 가끔 제가 외출을 합니다. 이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 여기를 네네. 통해서 힐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지금은 이제 저도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보정 속옷이라고 아실지 몰라도 이제 우리 보정 필요하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를 뭐 선전하려고 조금 아니 필요해요. 그래도 진짜 필요하다. 아니, 기능성이라는 게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모든 장기도 밑으로 빠지고 예, 이제 모든 게 처지잖아요. 거북목 뭐 모든 살도 처지고 하는데 이거를 보정을 해서 딱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장기도 제자리로 돌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입어보니까 보이지 않는 비밀이 또 있더라고요. 아니, 듣다 예. 보니까 나도 네, 그래서, 모르게 입고 싶네. 예, 그래서, 아 진짜 이거는 정말 인체 공학적인 옷이다. 이런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하면서 진짜 제가 이제 노래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가정 또한 또 소중하잖아요. 또 가정도 예, 그럼요, 그럼요. 정말 이렇게 지켜가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밤에 잠 옛날엔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죽을 뻔 봤어요. 왜냐하면 이 불면증인지 뭔지 몰라도요 잠이 그렇게 안 왔어. 근데 이 일을 하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밤에 제가 그 예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잤거든요. 어, 근데 이제 수면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우면 골아 떨어지는 거. 와. 정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저는 진짜 그거는 일은 정말 대찬성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다고. 그러면 예.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오늘 그 이제 우리 강은미 씨 그 예, 속옷 가게로 가면은 DC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얼마 공약을 네. 걸으셔야지. 15% 됩니다. 아, 15%. 오, 센 거잖아요. 네. 그 가격대가 그리고, 있으니까. 뭐 흔옷 입었던 흔옷 저 란제리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보상 판매해 드립니다. 오! 헌옷까지 네. 보정 속옷 네.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보정 속옷 보정 속옷이래야지. 보정 속옷이어야 된대요. 네. 네. 당황하셨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네. 생각할 적에는 여기서 세 사람이 일맥상통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 우리 셋 다 옷 에 관한 게 있잖아. 저도 수원에서 의상실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그 몇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노래 강사도 예, 아니, 하셨다면서. 예, 예, 노래 강사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현재 통했어. 그리고 이제 의상실은 제가 이제 오래 했어요. 하다가 이제 접고 이제 노래 시작하고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오늘 뭔가가 맞아 떨어지는 그러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네. 그쵸? 야, 오늘 정말 그랬지않여. 사투리 파박 나오지않여. 고등학교까지 이제 대전서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공부한답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부터 서울로 와가지고는 기가 있지 뭐예요. 이제 어려서 부터 이제 그럼. 노래를 좀 한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시험 보고 나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재수가 없이 재수를 하게 했어요. 재수가 있으려고 한 거예요. 있어서.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 계통으로 제가 나갔어요. 아, 근데 그거 왜 그게 눈에 뜨게 된 거예요? 서울에 와서? 친구가 패션 모델을 하는 애, 이 친구가 있어서. 아, 친구 따라 강남 갔구나. 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와. 그게 이제 의상실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좋은 케이스네. 친구 좋은 친구도서. 네, 그러니까 역시. 그래도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고 센스가 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의상실이 서양 산업에 조금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거 노래를 하자. 그래가지고 노래한 지는 제가 오래됐어요. 네네. 됐는데 이제 그리고 그냥 내가 즐기면 되지. 행사 뭐 봉사 뭐 그렇죠, 많이 그렇죠. 댕기다 보니까 네. 우리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들이 왜, 왜 곡이 없어요 선생님 뭐 불러서 없는데요. 아, 그 얘기하기도 뭐하고 해서 맞아요. 사실을 그래서 이제 내다 보니까 아이고 좀 진작 낼 걸.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여기 연아 씨나 이제처럼 네. 같이 뭐 신랑이 반대한 건 없어요. 제가 이제 각자 사업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하는 중요하다. 맞아.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한 번도 거의 실패한 적은 별로 없었으니까 뭐 엄청 크게도 안 했지만은 조금씩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또 노래하는데도 또 반응이 또 좋고 하니까 우리 애씨도 보기 나이 먹어서 뭘 하려고만 했는데 괜찮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노래 강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계기가 돼서 노래를 한참 배우러 댕기고 있는데 네. 옆에서 노래 강사 한번 안 해볼래요? 그래서 오~ 악보를 제가 이제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조금씩 이제 개인을 조금 가르쳤었어요. 개인지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다 내 속에 있는 거를 그렇죠, 그렇죠. 예, 스승이 가장 좋은 스승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내 모든 것을 다 제자한테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스승이에요. 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미약하나마 미력이나마 조금이라도 좀 더 모든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보람인가 했더니 지금도 역시 그렇게 좋아해 주셔서 지금도 예. 우리 육성희 씨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리더하면서 호옥 빠지게 하는 그런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제가 막내라서 좀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자 아우 어쨌든 오늘 너무 이렇게 저희가 뭐 머니 해도 머니지만 그래도 그 머니가 이렇게 내 후반부 인생을 그렇죠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자리 또 좋으신 분들과 즐거운 얘기 감사합니다. 뭐 각자의 삶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바라면서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